닭강정이 아닌 것은 닭강정. 뒤 왜 이렇게 뒤는 탄 거 아니야? 상황버섯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이거 항해 이걸로 보이지. 미쳤네. 막 나가네 이제. 감자과 토란이 아닌 것은 미쳤나 봐 진짜. 자, 전무의 상식은 어떨까? 전국 전무 상식 체크. 자, 스테이지 1 리코더. 리코더의 신은 어느 손가락? 자, 결정하시겠습니까? 나. 자, 아, 도는 뭘까요? 저 몰라요, 사실. 제가 만약에 이거였으면 못 맞췄어요. 아, 진짜? 도가 그 아래 거를 막는 거야. 아. 가장 비싼 고급회는 아, 당연히 이거지. 저 이거 뭔데? 자, 첫 번째 거 A 연어회입니다. 그리고 C 내가 봤을 때 돔 같아요. D는 참치회. V가 그렇게 비싼 부위가 아니. B는 보거. 보거가 더 비싸요? 참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겠지. 네. 근데 이건 대뱃살이 아니니까. 그럼 전무의 선택은 B. B 보거. 아, 실패. 전무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참치겠죠, 당연히. 꼬세요, 왜. 아니, 잠깐만. 나왔다, 잠깐만. 틀렸어요, 잠깐만. 훨씬 비싼데? 요리사 맞아요? 설마 그러면 D라고? 참치잖아요, 참치. 참치! 아, 이거 1번 기준이야? 그럼 C인가? 돔인가? 줄가잠입니다. 돔이 아니에요. 이게 줄가잠이야? 줄가잠이 몰라요? 요리사잖아요. 잘 모르지. 나 줄가잠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검색해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15만원. 우와 진짜? 나 이게 돔인 줄 알았어. 돔.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거 줄가잠이처럼 보이나? 식재료에 좀 약하네요. 그러네요. 자,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은 맞추겠죠. 일반적이니까. 자, 일반 상식. 일반 전무 상식. 갑니다. 수세미 오이로 그러시오. 이건 맞추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100%. 자, A 오이죠. 오이. B 수세미 오이. 수세미 오이 이게. 일단 요거는 호박인 것 같고 D는 애호박. D 애호박이 왜 온 줄 알아요? 네. 저 옛날 달팽이 키울 때 맨날 집에 가는 길에 야채 가게 들어서 1,000원에 저거 하나씩 사봤어요. 애호박 아닌데? 저 끝에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봤어. 제가 수세미 옛날 키워봤거든요. 수세미 키워봐서 알아. B야. B. B. B 수세미입니다. B 정답. 전무님. 전무님 일반 상식인데. 자, B는 알고 봤더니 내가 봤을 때 박인 것 같아. 박. 박 종류고 C야 그러면 C. C 그냥 무 아니에요? 가운데 이게 있잖아. 뭐야? 참외처럼 C인가 보다. C. C가 수세미네 그러면. 아, C네. B가 뭐였을까? 동과. 동과. 야, 동과는 진짜 우리가 이제 거의 뭐야? 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동과가 뭐야? 약간 박 종류야, 동과도. 애호박 맞잖아요. 애호박 맞네. 애호박 그 끝에가 이렇게 딱 돼 있어. 근데 원래 애호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건 동그랗게? 이거를 옆에다가 비닐을 씌워. 예. 그렇게 키우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야, 예쁘게. 아, 원래 호박인데? 어. 아, 같은 원래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이 애호박이 아니라 약간 주키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 왜냐면 너무 약간 뭐 이렇게 생겼어가지고. 디저트! 아, 디저트는 또 내가 또 모를 수가 없어. 프랑스 디저트가 아닌 것은. 프랑스 디저트 아까 먹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아닌 것은요. A. 자, 저거, 나 알아. 자, 나 저거 A 뭐예요? A 나 맞춰볼래, 맞춰볼래. 자, A 뭐예요? 저거, 아, 잠깐만, 말하지 마요. 절대 말하지 마요. 나 알아. 뭐야? 나 알아, 이거. 카페에서 몇 번 먹었어, 잠깐만. 그러니까. 아, 다 아는데, 진짜 안 돼, 저거. 나 알아, 이거. 그 투썸 플레이스에서 팔아. 가장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용기에 들어있는 거죠? 아, 그 이름 뭐더라? 트라미수. 응! 맞아? 맞아? 맞아! 트라미수. A 트라미슈입니다. B는 뭘까요? 저거 메밀면. 제가 봤을 때 마론으로 만든 몽블랑 같아요. 몽블랑은 그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빵. 어, 그치, 그치, 몽블랑인데. 그치. 그냥 몽블랑 산을 약간 표현하는 거지. 그거 햇반에다 메밀면 올려놓은 건데. 그쵸. 밤을 으깨가지고 만든 걸로 한 것 같아 보기에. 그런 종류 같고 C는 다들 아시죠. 자, 그리고 D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까눌레. 나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요. 예. 겉바속촉. 겉에가 좀 질깃한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겉에는 좀 바삭해야지. 그래서 이제 종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 먹으면 그리고 되게 배불러. 까눌레가 왜 좋냐고 자기 맛없다고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맛없는 까눌레를 먹어서 그래요. 맛있는 걸 못 먹어봤어. 이게 카페 가면은 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김영모 저가점. 아, 가면은 이제 그 김영모 저가면서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커피 시키고 여기 그 까눌레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겉에는 약간 설탕 코팅 같이 되어 있고 안에는 폭신. 맞아요. 그러니까 설탕 코팅을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당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태우듯이 오랫동안 익히는 거야. 그 틀에 놓고서는. 그러면은 겉에가 캐러멜화가 돼가지고 왜 설탕이 왜 우리 막 그 달고나처럼 그런 예. 형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설탕의 그 바스락거리면서 약간 쫀득질긋한 그 느낌의 버터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식감이 독특해요. 딱 씹으면서 그 버터와 설탕이 그냥 쫙 녹아든 약간 고즙도 살짝 나고. 예, 예. 이게 되게 전통 음식이거든요. 아, 우리나라식 약간 약과랑 자웅을 그릴 수 있다. 예. 그런 느낌이고 약과도 사실 맛있는 데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예. 까눌레도 마찬가지다.
비슷해요. 까눌러도 약간 잘하는 데서. 근데 요즘엔 되게 잘하는 데가 많아졌어. 아. 옛날에는 진짜 보기 드물었는데. 그 옛날에 카이막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잘하는 데가 없었는데 요즘에 요즘 잘하는 데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까눌레 저도 주문해서 가끔 먹거든요. 맛있는 데 많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산통 깨는 얘기지만 저 까눌레보다는 크리스피 크림. 크리스피 도넛? 그거는 좀 너무 그게 더 맛있어 솔직히 난.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그거는 이런 거야. 아 나는 충무김밥보다 제육도밥이 더 맛있지. 그래. 아 근데 이건 어렵다.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니 왜냐면 난이도가 높으니까. 글레이즈 도넛은 계속 만들어 막 쫙쫙. 근데 이거는 수공예로 막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글레이즈가 더 맛있어. 그니까 두 개는 비교를 대상이 아니잖아. 야, 제육덮밥이랑 충무김밥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난 충무김밥보다 제육덮밥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죠. 가격 대비 아... 조금 아쉽다. 프랑스 충무? 알겠어요. A는 이태리 충무? 맞아요. A가 이태리 거죠. 티라미슈,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아... 뭔가 기분 하이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B, 몽블랑, C, 마카롱, D, 까눌레. 자, 다음 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이거 분명 뭐 네덜란드 국기, 프랑스 국기, 러시아 국기, 뭐 러시아 국기. 뻔하죠 뭐. 뭐 삼색기 그냥 깔아놓겠죠. 자 A 뭐예요? 이태리죠. B 러시아. 러시아. C 칠레. 러시아 아니라는데? 네덜란드래. 아 네덜란드였어? 러시아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라쿤. 라쿤? 라쿤을 맞춰라 뭐 이런 거겠지. 너구리랑 섞어. 너구리 섞어가지고. 자 뭡니까 라쿤이? 저는 이제 알죠. 자. A입니다 A. 라쿤. 맞습니다. A예요. C인 줄 알았지? B 너구리. B 너구리. C 레서판다. D는 모르겠어. 흰코 너구리. 아. 라쿤의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답니다. 유명한 조각식품 손을 구르시오. 나머지는 안 유명한가 봐요.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C랑 D는 똑같이 갈라졌죠. 그렇죠. 답이 하나일 테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버려요. 그렇죠. 그럼 A랑 아니면 B인데. B가 나는데 B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손이라고 하기에는 두 개의 손을 넣었잖아. 두 개는 왠지 손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오히려 B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 중에 또 잡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넣쳐놨을까. 손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그런가? 그럼 B 한번 해볼까요 먼저? 비었네 비었네 말했죠? A라고. A예요 무조건. 봤죠? 아 손 쓰였어. 예. 일본에서는 유명한 작품인가? 그런가 보네.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 수가 없지. 상식처럼 나와. 밀레. 밀레는 어떤 사람이죠? 10대들의 돈을 많이 갈취했던 밀리오레. 아 밀리오레의 약자죠. A.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B는 모르겠어요. C는 모네 같은데 꼭? D. D는 D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네, 프랑스 혁명. 아 이삭 줍기구나. 이삭 줍는 여인들이 아니라. 뭔가 내가 알긴 아는데 네. 약간 뭐가 좀 부족하게 하네 내가 계속. 일부러 틀어서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런가 봐. 열화된 기억들로 운 좋게 계속 맞추고 있어. 모네! 모네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이만한 이렇게 연못. 연못에 수련들이 이렇게 있는 거. 네.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오 나왔네? 이거죠. 어, A 뭡니까? 다 모르겠어요. 잡지도 나머지는. 않네?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그죠? 아 뭐네 수련이의 수련 연못이의 다리. 아, 아, 근데 다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수련만 쫙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쪽 시리즈가 있더라고. 아 수련을 좋아해. 스테이크 아마 이제 뭐 레어랑 뭐 미디움 이런 거 고르는 거 아닐까? 그지. 자 블루가 뭘까요? 이것만 알려주세요. 아세요? 알죠. 그럼 전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알죠. 자 블루라는 것은 파란색 아닙니까? 근데 네. 왜 파란색이라는 말을 쓸까요? 우울하다도 될 수 있죠. 아 우울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먹었을 때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해? 왜 우울해? 했을 때 우울하죠. 아하, D입니다. 디라고요? 예.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익어서 우울한 거야. 너무 안 익었어. 불이 다 그래? 꺼졌어. 팍팍해야 우울한데? 아니 물론 그런 팍팍살. 뜻은 아니야. 그런 뜻 아닌데 팍팍살인데? 근데 이제 덜 익은 걸 블루라 그래. 저건 레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레어는 이거보다는 좀 익어야 돼. B 정도가 레어. 이거 미디움? 이거는 완전히 웰던. 오 막 진짜네? 블루는 거의 안 익혔네요? 응 그냥 거의 불에다가 그냥 불향을 이렇게 석석석석 이렇게 끝나는 거야. 쓱쓱 김굽듯이 그냥 뭐야 고기 안 익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칙칙 됐지? 아... 이거 블루 김굽듯이 해서 블루인가 보다. 그럼 파래김이고 그것도 심지 어, 가장 고급 젓가락. 야. 그걸 어떻게 알아? 딱 봐도 보이잖아. 아니 응? 이렇게 생긴 게 너무 많은데. 봐봐. 이거 끝에 보이죠? 요거. 네.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굵기가 다른데요? A는? 비싼 젓가락 치고는 왜 다르겠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약간의 미세한 실수. 인간미 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런 오차면은 조금. 그리고 요거 보면은 이 검정색으로 오치를 했잖아. 요거는 그냥 나무를 그냥 깎아서요. 깎아서 그냥 뭐 니스치를 했는지. 전 D 같은데요. D는 내가 봤을 때 D 뭔가 약간 참신한 재료로 했을 거야. 당근이야. 당근을 깎았어. 그 당근을 깎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지. 난 A. 난 D라고. D? 오케이. D 한번 보겠습니다. 네요. 야, 딱 봐도 그 위에 봐라 이런 거. 요런 거. 꽃무늬 요런 거 넣어주는 거 있잖아. 요거 그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실이 벗겨졌는데?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저거 꽃 모양이야. 꽃 모양.
오치를 한 거 아니에요? 어 그래? 오치를 장인이 만들었대. 끝에가 왜 이렇게 다 달라? 사진을 이렇게 눕기를 잘못 딴 거야 디자이너가. 장인 맞아? 아돌프 부그로의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지옥이니까 시겠죠. 악마가 다니잖아요.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어때요? 이상한가? 아 그런가? 일리가 있네. 그치? 아니면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자 나는 B, 너는 C? B부터 한번 해볼게. 네. 아 봐봐 지옥으로 가야지. 맞아. 지옥을 안 갔잖아 제일 중요한. 알겠습니다. 지옥 단테 베르길리우스. 맞네요. 지옥이 지옥으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세요. 맞네요. 천국이잖아 저기. 어. 지하는 거 나왔다. 지하는 거. 졸라 설명. 드디어 나왔어. 지옥 구경하는 거구나. 구경으로. 아 뒤에서 지옥 구경을 하는 거야. 네. 옆에서. 아. 이게 지옥 구경이야? 어떤 누가 혹자가 보기에는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을 텐데. 르골리노 백작가 루지에리가 물고 뜯고 하는 장면. 서로 막 물고 뜯고. 악마는 이렇게 팔짱 끼고 뒤에서 이제 와가지고 잘들 보셨어? 너무 쉬운데? 파슬리! 자 뭐예요? 알아요? 답? 다 알지. 자 일단 속어로 가겠습니다. D는 새싹비빔밥. 새싹이에요. 순무. A 고수죠. 고수 아니에요. B랑 C잖아요. 파슬리는 B입니다. 이유는 파슬리잖아요. 파가 끝에가 하얗잖아요. 파 같아. 그렇게 취하신다. 파처럼 생겼으니까 파슬리다. 파슬리. 자 A 이태리 파슬리, B 파슬리, C 공심채, D 순무. 이렇게 옵니다. 파슬리. 모르는데요? 전문님. 아 샐러리 샐러리.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예. 비셀러리. 씨는 뭐예요? 공심채. 공심채? 크레송? 씨는 크레송? 크레송이에요. 닭강정이 아닌 것은. 뒤는 탄 거 아니야? 나무 아니야?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나뭇가지가 있는. 뒤는 제가 청황버섯 이런 거 같아. 아니 이거 항상 이걸로 보이지. 미쳤네. 막 나가네 이제. 너도 열받지 이거. 이거 열받지. 아니 합... 네 같은 사람이 된 거야. 네 같은 사람. 아니 합성으로 저 나무 지운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열 안 받았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는 솔직히 열 안 받았어. 왜냐면은 어? 야 이거 말리 같은 사람 또 있네 이랬거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요. 열받았네. 열받았어. 자기 거 같은 거 보고 열받았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저게. 아니, 야 지랄이잖아. 야 그 똑같은 게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너무나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어. 치료래. 방송 중이 아닙니다. 치료 중입니다. 진짜 화석을 고르시오. C는 그거 아니야? 베이컨. C? C 베이컨. 베이컨. B 마이구미. A 호박. 아니 여기 보세요. 볼 화석이잖아. 아니 여기 알. 보세요. 여기 모기가 들어있잖아. 아 아니 근데 이것도 화석이라고 하잖아. 안 남아있잖아 지금. 모기 있어요 여기? 없잖아. 그래? 모기 여기 있잖아. 모기가 보이죠? 아 육포 맞았네. 내가 베이컨 그랬잖아. 네. 진짜 베이컨이었네. 진짜 싫다. 구미도 맞아. 다른 걸 내가 맞췄어. 맞아. 맞춘 게 대단하지 않냐? 돌덩이래. 미친 지랄하고 자빠졌네. 돌덩이에 이상한 무늬 같은 거 해놓고 사실은 돌덩인데요. 야, 지랄... 너 같은 사람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너 지랄이야. 야, 너 같은 사람 나 보면서. 야, 나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개빡돌아 미친놈인가 봐. 아니 차라리 무슨 뭐 화강암미냐 뭐 이렇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돌덩입니다. 돌덩인데요. 아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는 서서 합니다. 비는 첼로는 앉아서 해야 돼. 첼리스트를 소개를 받은 적 있었어. 예. 되게 단아하게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 예. 입고 왔는데 자리에 앉는데 안녕하세요. 다리 벌리고 자기가. 아, 자기도 모르게. 스포에서. 자기도 모르게. 첼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앉는 거야. 아, 자기도 모르게. 연주해야 돼서. 어, 앉는 거. 아. 자기도 모르게. 쩍버릇. 이게 버릇이야, 버릇.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아. 자, B는 뭘까요, 그러면은? B니까 비올라. 어, B, 비올라. 거대 바이올린이죠? 딱 봐도 베이스는 딱, 그럼 두툼해, 베이스지. 렘브란트. 렘브란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렘브란트, 빛의 화가. 빛을 좀 쓴 거 같은 걸 볼까요? 딱 봐도 빛이잖아요. A죠. 씨입니다. 왜냐? 네.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렘브란트 특! 부들부들. 아, 부들부들 부들부들. 맞아 맞아. 씨는 맞아. 아 헷갈려. 약간 그림체가 좀 비슷하잖아. 비슷해. A랑 씨랑. 어 뺏김? 네. A 왜 C 뺏김? 왜 A 렘브란트 뺏김? 그러니까. 헷갈리게. 그러니까 헷갈리게. 가장 작은 행성을 고르시오. 자, A 지구죠. 지구. B 화성입니다. C 목성. 근데 목성이 요즘에 계속 그림이 바뀌잖아. 예. 최근 그림은 또 되게 무섭더라고. 달이죠? 달은 위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행성은 제가 아 그렇게까지 꼰다고? B 화성입니다. 야 그렇게 꼰다고? 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내가 봤을 때 높지 않거든. 한 단계 더 꼬아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성이 항성을 돌아야 행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B가 맞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작아요. 화성이, 화성이 지구보다 조금 더 작아요. 만약에 B면 나 이 문제 출제자 인정합니다. 인정? 하지만 나는 A라고 생각해. 얘 사실 아, 잘 모를 것 같아. 말이 안 돼. 항성과 행성 잘 모를 것 같아. B!
맞지? 모른다. 그럼 A라고? 어. 얘 몰라 그런 거. 맞지? 얘 그런 구분 없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너 수준 생각해. 너 수준 생각하라고. 그런 애야. 실제로 어?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얘는 그 정도는 몰라. 딱 그 정도야. 아직도 몰라. 아니야. 그 생각을 해.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복잡하게 해서 쟤는 저, 딱 그냥 저 정도야. 아니야 아니야. 저 정도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바란. 바란. 1. A. 바란. A가 바란이야? 왜? 바란이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안 달라붙게. 도시락. 도시락 어. 사이에. 아 그게 바란이야? 바란입니다. 저걸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풀로 해야 돼요. 실제 고급 요리에는 저 바란을 진짜 이빨로 씁니다. 아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이거. 난 몰랐어. 명칭을 몰랐어. 바란. 넌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뭐 일종의 상식이죠. 홍차를 부르시오. B는 아니에요. B면 죽인다. 야, 화내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욕을 하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자, B는 딱 봐도 녹차 같죠? 예. 자, A, C, D 중에. A는 너무 홍 아니에요? 너무 홍인데, 제가 봤을 때 위에 이제 힌트가, 이 옆에 있는 이런 게 힌트일 것 같아. 어, 저거다. C는. 나 하나씩 막 넣었던 거. 보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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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뭘까요? D는 꽃. 딱 봐도 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꽃차. 그지? 응. A. 어, 홍이잖아, 저기. 딱 봐도 홍이야. 정답이에요. 자, 씨는 우롱이었어. 아, 우롱이었어. 내가 알기로 우롱차가 침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발효시킨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한동안 나 우롱차를 안 먹었어. 사람의 침이 들어간 거야. 우롱해.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아, 요즘엔 모르겠어. 또 무슨 얘기 나오죠? 중국의 죄수들한테 이걸 쉽게 해서 꼭 그 얘기 나온다? 뭐만 하면 왜 싼가요? 왜 대체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나요? 죄수를 맨날 동원한대. 그게 괴담이 돌아. 죄 짓지 말아야지, 어. 씨. 맨날. 마늘 깔 때 뭐 손톱이 너무 막 다 나가가지고 막 2로 깐다. 그니까. 와, 나 이거 가서 봤잖아, 나 이거. 뭐야, 저거? 이거 스촨에 있는 낙산대불. 대불 맞아요? 대불 맞아. 여기 봐봐, 이게 사람이야. 위급하면은 뭐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기가 산을 깎아서 만든 거야, 돌산을. 현존하는 가장 큰 대불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앞에는 스촨 강이 흘러. 말이 안 돼. 사람이 그냥 한 20명이 서 있으면 발톱 하나야. 쪼르륵 서가지고. 근데 이거를 스님 한 분이 만들었대. 근데 뭐 혼자 다 만든 것 같지 않고 그분은 머리 정도 깎았고 나중에 계속 깎고 해서 뭔가 다 만들었다는 거야. 몇백 년이 걸렸다나 뭐 천 년이 걸렸다나 하는데 여기 앞에 강이 범람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스촨이 홍수가 났대. 근데 그때 스님이 여기에 커다란 불상을 조각하면은 홍수를 막는다는 거야. 진짜 막고 싶었나 보다. 진짜 크다. 그래서 이 대불을 조각하기 시작했던 거야. 깎았어. 멈춰. 근데 그 이후로 진짜로 다 완성된 이후에 홍수가 안 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깎은 그 가루가 떨어져서. 맞아. 깎은 가루가 강의 길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진짜로 건데. 그렇게 된 거야. 색이 유산이 아닌 것이죠? 유산이겠죠, 그러니까? 왠지 B 아니면 D 중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B인 것 같습니다. B는 그냥 식당 같아요. 큰 식당. 아 식당이 크대. 백종원 선생님 그때 말했어. 나도 거기 가봤어 옛날에. 가봤는데 크기 커. 근데 식당은 중국집.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중국집. 식당은... 아 중국집. 큰 중국집. 야 너무 갔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있는데. 또 뭘 가. 뭔가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유산까지. 일단 A 씨는 아니. 어 아 그러네. 중국집이라니. 어 이 세계 아니, 문화 유산. 무역 보면 객잔 저렇게 생겼어 진짜. 아 그렇긴 한데 세계 유산이에요. 세계 유산. D는 중국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 베트남 아, 중국이 포커스인가? 베트남 아니면은 뭔가 동남아시아. 아, 또 개빡돌게 하네 진짜. 아, 스리랑카. 아이씨, 스리랑카. 지랄한다. 결국 문화유산 맞아 다 네 개다. 개빡돌아. 미친 새끼. 이 새끼 그냥 돈 내고 했으니까 뭐 네가 어쩔 건데 그냥. 뽑으면 환불해. 퇴. 돈 주고 산 사람한테 침뱉어. 아, 내가 우렁찬 줄 알아. 아닌데요. 스리랑카의 문화유산이랍니다. 개뱅 가장 비싼 거. 지랄 시작한다 또. 이거는 맞춰야 돼. 저 봐봐 에코백 D 안 했는데 정답은 D입니다. 왜냐? 엄청 유명한 뭐 음악가가 생전에 가지고 다녀서 경매에 낙찰됐는데 뭐 몇 억 했거든요. 이 지랄. 알고 봤더니 이거 뒤집어 봤더니 D에는 에르메스. 아... 뭐 이런 거야. 봤더니 진짜... 자 A는 비싸 보이지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함정이야. A는 그냥 악어 가죽 가방이에요. 네. 악어 가죽 물론 비싸지만 악어 가죽이 사실상 뭐 동남아 가면 또 싸거든요.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디자인 티켓해야 돼. B 아니면 C인데 C 요런 가방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좀 막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 나 오히려 악어 가죽으로 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꽈. 한번 악어 더... 가죽이 뭔가 화려하다는 인상이 있어서 진짜? 넌 사실 피했지? 사실 악어 가죽이야. 진짜로? 딱 돼. 검거. 현장 검거. 맞죠? 난 뒤졌어. 이제 드디어 이해했구나. 너 이제 대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야 이해했어. 그냥 너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현장에서 너처럼. 검거했어. 그래 너처럼 생각하면 돼. 아 나머지는 합성 피역. 두 번 꿨죠? 이 새끼. 마지막 말 개킹 받아. 구분 가능하십니까? K
캐비어를 고르시오. 아, 씨 죽이고 싶어 진짜 씨. 아, 개, 순간 고르게 하려고 미쳤나봐 진짜. 개 짜증나. 이거 일본에서 팔더라고요. 바다포도. 팔기는 것만 보고 안 먹어. 나 먹어봤어. 너무 큰 기대하고 먹었어. 톡톡 터지는데 터질 때마다 아 바닷물 바닷물. 아 바닷물이. 그냥 바닷물 터져 하나씩. 아파. 짜.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바닷물을 그냥 먹을까? 네. 이런 느낌. 아 오키나와에서 맞아 팔아. 오키나와에서 먹었어 나도. 디가 캐비어 같습니다. 개빡돌아 진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을 고르시오. 너무 쉽죠. A형. A형. 나 A형인데 왜? 나도 거야? A형인데? 벌써 여기서 두 명이나 있잖아. 오늘 네. 하나라도 섞이면 O가 남을 수가 없어요. 네. O끼리만 만나야 O야. O와 AB가 제일 적겠네? A 아니면 B네. AO, AA 다 A니까. 그러면 B인가 보다. B형이서 O형이 맞잖아 그러면은. 말이 돼? 아 O형이야 O형. 다른 게 조금만 섞이면 말이 되냐고 저게. 나라마다 달라요. 정답은 진짜 맞아, 정답. 나라마다 사실 달라. 그래. 밀레를 자꾸 기어나와. 지가 내가 봤을 때 밀레를 좋아하네. 밀레가 그린 오필리아. 오필리아 누구겠어요? 얘잖아. 얘 오필리아 아닙니까? 오필리아. 익사한 오필리아를 그린 거. 감기에 걸렸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욕조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러고. 아... 저희 작가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욕조니까 자체적으로 합성했네. 그렇지. 저 물 부위는 따로 욕조에서 담궈져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에서. 원래 보고. 그렇게 하잖아. 상석을 고르시오. 어디가 상석일까? 상석은요 들어왔을 때 잘 보이는 위치가 맞습니다. 구석으로 갈수록 상석입니다. D 같은 경우가 최고 상석이고 그 다음 이제 C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문 쪽에서 멀리 떨어진 벽 쪽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제일 하수죠. 그렇죠. 하수. 문에서 가장 가까워. 네, 가장 가깝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김치가 떨어졌네 그러면 저희 김치 좀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되고 네. 시다발이석이래. 그렇죠. 시다발이석. 그리고 C석. 이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개하는 석. 근데 A석을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D가 사요. 아 이코노미.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분이 보통 돈을 내잖아요. 예, 지갑 못 도망가게 D에다 박아놔야 된대. 그렇죠. 지갑 도망간다고. 그렇죠. 감자과 토란이 아닌 것은? 미쳤나봐 진짜. 아 동일시 동일시 하지마. 전혀 달라. 저 새끼 D 내 이거 하고 낄낄댔겠지? 자기한테 졸라 센스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흠뻑 취해서 그날 하루 저녁 되게 맛있게 먹었겠지?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나요? 다음 주 가장 비싼 동물. 비싸? 야 접근이 신선해요. 범고래일 것 같은데. 범고래가 비싸다. 왜냐하면은 범고래 본 적 있어요 수족관에서? 나 없어. 저 없어요. 쟤는 굉장히 포악하고 그래가지고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얘는 근데 훈련하면 대박이래. 돌고래 이상의 훈련을 막 한다 그러던데. 나도 범고래 같아. 네. 근데 어쨌든간에 이 무게가 네. 이만하니까 비쌀 것 같지는 않고. 그람이 별로 안 나가니까. 느낌이 이제 비싸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잖아. 비싸게 군다. 아 비싸게 군다. 이럴 수 있잖아. 비싸게 군다 하면 사실 비싸게 굴 수도 있죠. 사실 또 이제 펭귄이 또 눈이 또 이런 게 필요하잖아. 차가워야 되니까. 사실 그럼 얘들 마찬가지야. 물을 엄청나게 또 공간 차지하니까 범고래 같다. 범고래. 자, D. 어. D. 정답. 이야 10억이야? 쉽지 않아. 펭귄은 1억 2천? 돌고래 야. 왜 이렇게 싸? 생각보다 돌고래가 싸. 펭귄이 비싸네. 1억 2천이네. 아, 돌고래는 양식이 돼서 그래. 야 근데 이거 참 이 문제 되게 희한하네. 이런 문제를 낸다? 진짜 보석을 고르시오. 진짜 보석? 저 A같이 이렇게 박았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고 B도 아닌 것 같고 D인가? D네 C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근데 D는 색깔이 너무 얕어. 메인이 가짜고 옆에를 진짜로 할 리는 없어요. 아니 반짝이는 게 너무 얕아. 봐봐요 걔 얕잖아. 핑크 사파이어래 심지어. 아니 그거 같아요. 야. 그 동네에서 500원에 돌리는 끼우는 거. 의심하지 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보이는 대로 가는 거야. 보이는 대로. 헷갈리게 하는 거야. 계속 헷갈리게. 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야 이거 좀 어렵다. C. 오 누구야? 데카르트. 데카르트 저 머리에요. 나도 C라고 생각했거든? 난 스피노자라고 생각했어. 스피노자? C는 파스칼이었어.
둘 다 틀렸어. 둘 다 C가 맞았는데 둘 다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했어. 오, 근데 오, 서로 오. 서로 파스칼 수학하는 사람 아니야? 수학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했어. 똑똑한 사람 다. 이때만 해도 이게 학문이 갈래가 맞아. 깊이가 다 많이 안 팠잖아요. 지금은 맞아, 현재는 맞아. 다 각자 엄청 팠잖아요. 갈래마다. 맞아, 맞아. 이때는 천재들이 독박 맞아. 공부. 맞아. 독박 공부했어. 맞아. 맞아. 똑똑한 사람이 다 해줘야 그럼, 돼. 그럼 그럼 원래 다 건축과였는데 어느 순간 건축과에서 인테리어 학과도 생기고 토목과도 생기고 막 하잖아. 그런 거야. 자, 가장 가치 있는 그림. 자, 모은 거 같아. 자, 이거 맞춰봐. C. 자, 나머지는 뭐예요? 맞춰봐. 그냥 일반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 C는 그... 일반인 수준이 아니니까. 자, 나는 나머지는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C로 그냥 가는 게 맞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이 그렸습니다. 아니, 너무. 그저 낙서인. 아니, 그저 낙서가 너무 낙서잖아. 적당히 좀 그럴듯한 낙서로 갖고 와야지. 비싼 특급 한우를 고르시오. 당연히 B 아니야? 이거는 지금 기름이 요렇게 요렇게 붙어있잖아. 네. 안심인데 사실 기름이 퍼져있어. 골고... 퍼져있어. 그렇지. 골고루 이렇게 껴져있어야 돼. 약간 좀 모세혈관처럼 막 되어있어야 되거든. 아... A죠. 아, 아 사태살에 심지어? 그저 예쁘게 아... 담아놓은. 안심도 아니었어? 갈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오케스트라에 갈 때. 뭔 뜻일까? 정답 D. 왜죠? 혼자 굽이 있어. 오. 아 맞네. 크... 수준이 맞다니까. 가불기야. 맞춰도 수준이 맞아. 맞아. 틀리면 수준이 똑같아서 내가 못 맞추게 만들었어. 플라스와 밀레. 밀레 진짜 이 새끼. 밀레 그만. 야 밀레. 자기가 밀레를 너무 좋아해 본인이. 밀레 작품을 그러시오. 야, 이거 아니니까 이삭 죽기에 계속 그 버전 가는 거 아니야. 바리에이션? DLC? 감자도 심고 이삭도 심고 컵홀. 자, A 뭡니까? 투심. 심을 두 개 잡잖아요. B는? 포심. 아, 네 개 잡는 거야? 포심. 이거는? 쓰리심? 슬라이다. T는? 공 건네주기? 그럼 뭐야? 커브홀은? 커브요? A. A야? 자, 커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커브가 돌까요? 커브는 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 요게. 지금 요 방향이. 옆으로 던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B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심이라고. 두 개는 직구예요, 직구. A랑 B는. C잖아요, C. 이 실밥을 따라서 이게 엄청난 회전수가 걸리거든요. 그렇지. 손가락에 이렇게 긁으면서 맞아, 엄청난 맞아. 회전수가 가면서 이 실밥만큼 공기의 이게 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중요해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사람. 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잠깐만. 피타... 나 이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저거 석상, 수식인 줄 알았는데. 석상 저거 원래 색칠돼 있는 거 알아요? 그렇다며. 원래 돼 있는 거였다며. 근데 색칠돼 있잖아. 안 이뻐. 그렇지. 되게 이상해. 징그러워. 무서워. 자 피타고라스인데 이때 이런 빵 모자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타고라스 합파가 너무 오래전 건데. 피타고라스라고 썼을 때 D는 너무 젊어. 그리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옷을 벗겨놓거나 이런 식의 얼굴 형상은 보통 뭔가 왕이라든가 그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을 할 것 같고 로마식 느낌이야. 그러면은 B 아니면 C인데 나는 B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리스 스타일의 머리예요. C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트레버. 학자 같아. 트레버. 트레버가 뭐야? GTA5. 트레버 주시고. 맞았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설명 안 해줘. 나머지 설명 안 해줘. 독이 없는 생물. 뭐? 독이 있다고? 나머지 세 개가 다? 독이 있는 생물을 찾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B. 번역이 잘못됐어. B. 그래? B? 야, 이제는 너 수준보다 아래라고 생각하지 마. 비슷해. 야 번역을 의심하지 말라고. 야 그럼 나머지 세 개 어디 독 있어요? 야 나머지 독이 있다고. 딱 봐도 없는데. 야 다 봐라. 오리너구리 독 있게 생겼잖아. 저거 만약에 독을 있잖아요. 인간도 손톱독 뭐 이런 걸 다 쳐야 돼. 오리너구리가 내가 봤을 때 독이 뭔가 있어. 펠리칸 독 없어. 아 나머지 독이 있다고? 오리너구리가 독이 있대. 먹으면 안 되는 버섯. 딱 봐도 A 먹으면 안 돼. 개미 산 같은데? 야, 딱 봐도 독처럼 생겼잖아. 저 밀가루 같은 게 있어. 마귀 광대 버섯. 와, 이름도 무서워. 이걸 먹으면 마귀 광대가 되나 봐. 마귀 조커 버섯. 깜빠뉴. 깜빠뉴를 모르면 안 되죠. A는 그거 아니에요? 아웃백에 있는 그 감자. 이거 약간 좀 독일 식빵 같고 C예요. 깜빠뉴. 깜빠뉴. 아, D인가? 아, 뭐예요, 형. 미안합니다. 요리사 맞아? 에. 어?
어, 저 답답하네. 아웃백빵. 아웃백빵이 빵빵이잖아. 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대충. 이상한... 전혀 다른데? 생긴 거? 아니, 근데 빵에 그냥 이제 모양이랑 상관없이 타원형의 빵빵이를 많이 먹어봐서. 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나봐요. 르누아르. 아, 르누아르. 삐, 삐. 삐야? 자, 르누아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르누아르라는 거는, 자, 보세요. 화풍을 봐도 뭔가 좀 화사해야 돼. 르누아르는 화사한 색깔이야. 화사한 약간 그런 느낌의 점유법. 딱 봐도. 어? 맞죠? 오, 르누아르 스폰이었던 부인과 아이들. 그렇죠. 그린거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 프로 작가들은 다 후원자들을 그리죠. 나 지금도 그래요. 아,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일본 작가 그 전시 옛날에 갔었는데 다 대상이 후원자 그림. 왜냐면 처음에 작가가 전시회인데 다 샀어 그림을. 아, 그 사람 갑자기 너무 이거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다 산 거야 그 사람 그림을. 그러면서 계속 수집해 더 그리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소 제공하고 뭐 할 때가 여기서 그림 그리라고 막 해. 와, 그러니까 너도 봐봐. 후원 감사. 지 아는 거 나오니까 신나서 떠들잖아. 똑같다니까. 갑자기 신나서 떠들어. 신났어. 아니 나는 나는 그 다방면을 하지만 희한하게 특이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얘기하잖아.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새를 고르시오. 장난 똥 때리나. 미쳤나봐. 아. 근데 그거 클리어 할 수밖에 없어. 틀리면 다시 기회를 주거든. 얼마야? 알려줄 거야 저기 마법의 구글 문서에 적혀. 얼마인가요? 이 정도면은 그냥 번들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1500원까지인데 1500원? 4450원? 미친 거 아니야? 4450원?